안녕하세요. 웃음건축 송재권입니다. 55평 아파트 소개드리고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메인 마스터룸과 욕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 보실 텐데 기존에는 이제 긴 형태의 복도로 되어 있었던 거를 주방편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벽체가 형성이 되면서 주방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자그마한 복도가 형성이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실 주방에 있다가 이렇게 복도를 향해서 딱 들어가게 되면은 이 방문들을 접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이 보시면 기존에 있던 개구부의 형태는 이제 이렇게 라운드 형태로 만들어서 조금 이렇게 아늑한 공간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연출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앞쪽에 이제 도어가 하나 있는데 이 앞쪽 같은 경우는 이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런드리 룸으로 쓰면서 동시에 워크앤 클로즈 공간이라고 해서 전체 이 방 하나는 옷을 위한 공간입니다.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욕실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원래 기존에 있던 방을 새로운 공간의 형태로 만들었고요. 쭉 돌아서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가 좀 재밌어요. 기존에 공사 전 사진 보시면 원래는 이제 여기 정도쯤에 벽이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 제가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이 정면에 이제 도어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안방을 들어갔었습니다. 이 도어 부분을 과감하게 막았고 원래 있던 팬트리 공간을 뚫어서 하나의 복도를 형성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현재 레이저 형태의 조명이 설치가 되면서 이 공간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공간으로 재탄생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호텔에서 내 객실로 들어가는 뭐 몇 호 몇 호 이런 호실의 느낌도 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공사에서 좀 난이도가 있었던 거는 바로 이 위치에 보일러 분배기가 있었습니다. 그 보일러 분배기를 바로 옆 공간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옆에 원래 문이 들어갔던 그 공간 이렇게 분배기 같은 걸 다 전체 다 이설하는 이 작업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부분을 좀 잘 완수를 할 수가 있었고요. 이어서 이제 이 복도 쪽으로 쭉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기존에 원래는 이제 안쪽 방에서 이제 드레스룸을 통해서 욕실로 들어가는 공간이긴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픈형 세면대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이 형성이 됐어요. 제가 서 있는 곳 중심으로 해서 이제 왼쪽은 메인 마스터룸, 안방인 공간인 건데 이 공간은 좀 재밌게 이야기할 게 많아서 조금 이따 다뤄보도록 하고 먼저 보이는 세면대 구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닥재 먼저 좀 보시면 그 주방 쪽에서 다뤘던 그 타일과 동일한 이태리에서 수입한 타일입니다. 근데 다만 밖에 거실 쪽에는 약간 밝은색 계열의 컬러감이었다고 하면 여기는 약간 이제 검정색 계열이 좀 많이 섞인 그라파이트 색상으로 시공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타일은 추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안방까지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안방 보시고 다시 나가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좀 핵심이 되는 공간이라고 보여져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지금 현재 보여지는 이 새장 느낌의 조명이 있는데 새들의 모양도 보이고 약간 오브제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보이고요. 또한 이제 보시면 이제 길게 늘어서 이제 오픈형 세면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면대가 있어서 손을 씻을 수가 있고 이 모든 요소 하나를 다 만들어냈기 때문에 보시면 이런 라운드형 거울, 그 뒤에 간접 조명, 또 그 뒤에 음각 타일까지 이런 모든 한 가지 일련의 패턴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다 연결했고요. 그런 요소들이 전체 다 화이트로만 되는 게 아니라 밝은색 계열의 인조 대리석, 또 벽체 같은 경우는 벤자민 본 페이트의 도장 제품, 거기에 또 이어서 히든 도어 같은 이제 여러 가지 공식들이 다 대비돼서 들어간 작품이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역시나 이런 한 가지의 어떤 오브제 역할과 어울릴 만한 이 세면 수정 같은 경우도 최대한 어떤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듯한 느낌으로 디자인했고요. 옆에 보면은 이제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안방에 있는 원래 욕실이었는데 그 욕실이 이제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빨래를 하거나 옷을 벗어야 된다 하면 다시 워크인 클로즈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별도의 공간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약간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편리하게 쓸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면대에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성 제품이 아니고요. 100% 현장에서 제작하는 겁니다. 이 언더 카운터라고 하는 세면볼을 사가지고 위에 인조 대리석으로 덮어서 현장에서 제작한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요. 욕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욕실 같은 경우 좀 특이하죠. 원래는 이제 좌변기, 세면기, 샤워 구간이 있는데
우선은 세면대가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일단은 좌변기 공간을 좀 널찍하게 쓸 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고부에 이제 탱크리스 제품을 사용을 했고, 아까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무선으로 다 되는 제품이라서 닫아지는 것부터 비대 이런 부분들이 다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상당히 사용성이 좋습니다. 이 욕실 같은 경우는 다 보시다시피 한 가지 패턴의 타일로 사용을 했고요. 포르피리카 아질로 그라파이트 타일이라는 거고요. 한 가지 타일로 검정색 계열의 타일로 전체 다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쪽에 굉장히 좀 화려한 무늬의 대리석이 보이게 되는데요. 현재 이 대리석 같은 경우는 그리지오 까르니꼬라고 하는 대리석입니다. 굉장히 좀 럭셔리한 제품인데, 우선 이 대리석이 필요한 요소는 이렇게 우선 샤워할 때 앉아서 샤워도 할 수도 있고요. 또한 여기가 지금 보시면 샤워만 하는 공간은 아니고요. 하부에 보면 이 마개를 보게 되면 욕조용 마개입니다. 욕조용. 이 여기 벽체는 다 방수 작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물을 담아서 욕조로 사용할 수도 있는 공간입니다. 또 알코브 선반을 많이 했어요. 바로 측면에 보면은 여기도 같은 색상이라 지금 볼륨감이 없는데 실제로 이렇게 볼륨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전체 다 하나의 벽체를 밀어넣어서 알코브 수납을 할 수 있게끔 했고, 반대편 현재 보여지신 이 조적 벽체를 형성하면서 만들어진 벽체에도 검정색 인조 대리석으로 제작을 해서 넣어서 별도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정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노솔로 제작을 해서 층고를 최대한 높였고요. 측면 같은 경우는 방수 기능이 있는 LED 조명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특별한 욕실인데 조금 단점은 이제 층고가 좀 낮다 보니까 이 계단을 넘어오는데 제가 키가 175인데 저 정도면 이게 머리가 약간 닿을 것 같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은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물 빠지는 것도 지금 왼쪽 측면에 보면 별도로 트렌치 제작해가지고 넣기 때문에 뭐 하부 같은 경우도 이쪽도 뭐 물청소 같은 거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물 같은 거 빠지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벽면 한번 봐주시면은 벽면 같은 경우는 이제 LED 몇 번 저희가 시공했었던 제품인데 이게 누르면 여러 색깔이 바뀌어서 공간의 어떤 분위기를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LED 거울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좀 바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안방 들어가 볼게요. 뭐 안방 보시는 것처럼 전체 히든도어로 일단 시공을 했고, 도어가 있다라는 건 이제 손잡이를 봐야지만 좀 가늠을 할 수가 있고, 이 도어를 통해서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바닥에 타일이 그대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바닥 타일이 연출이 됐고, 벽체 보시면 아시겠지만 벽체 같은 경우는 다양한 컬러를 써서 페인트 작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당연히 벤자민 모 스커프엑스 제품으로 디자인을 했고요. 군데군데 포인트가 되는 조명들은 실제 국내에서 구하기는 어려운 제품들인데 다 직접 공수해서 해외에서 직구해 가지고 디자인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기능이 침실에서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시어터 룸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벽을 보게 되시면 현재 스크린이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벽면에서 스크린이 쭉 내려오게 됩니다. 네. 스크린 같은 경우는 이제 용도에 따라서 높이 조절을 하시면 되고, 저희가 이번 공사를 하면서 특별히 신경 썼던 부분은 바로 방음입니다. 층고가 조금 낮아지고 벽체도 다 두꺼워지긴 했지만 모든 면, 사방, 오면이죠, 오면. 진짜 모든 면들을 다 방음 공사를 해서 음악을 어느 정도 크게 틀어도 외부로 음악이 나가거나 음이 나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음 공사를 하는 거에 굉장히 좀 비중을 많이 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음 공사 플러스 이제 시어터 룸에서의 포인트는 바로 음향 공사입니다. 음향 공사. 음향 공사의 경우는 여기 옆면에서도 보여지는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채널들별로 음향이 나오는데요. 보시면 앞면에 이제 3개, 뒤에 3개 해가지고 스피커들을 위한 윗작업들이 다 기존에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돌아서 보시면 이쪽 벽면 한번 보시면 좀 특이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보통은 붙박이장에 설치되어 있는 공간을 이렇게 보시면은 뭐 조금은 희한한 형태 루버가 보일 텐데, 이런 우드셔터라고 합니다. 보시면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열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안쪽에 별도의 수납 공간이 있는 게 보여지실 거고, 나중에 이제 바로 여기에 빔 프로젝트가 설치가 돼서 바로 앞면에 스크린을 쏘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집 안에 멋스러운 시어터 룸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뭐 100인치가 넘는 화면으로 영상을 보면서 사운드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채널에서 8채널 정도 되는 고급 사운드를 느끼면서 음향도 마음껏 크게 들을 수가 있죠. 왜? 방음 공사도 다 같이 했으니까요. 이런 공간들을 좀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좀 많은 부분들을 고객님들하고 서로 조율을 했고요.
보시면 이제 하부 부분은 지금 막혀 있는데 침대가 이렇게 크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침대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이제 뒷벽 같은 경우 사용을 못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뒷벽은 그냥 현재 막아 놨고요. 다만 이제 뒷공간에서 아쉬움이 좀 남기 때문에 보시면 이쪽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안쪽으로 꽤 깊은 수납 공간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영상 한번 보시면 안쪽에 깊은 수납 공간이 있는 거. 네, 보시면 이제 안쪽 같은 경우는 뭐 캐리어 같은 것들도 넣을 수가 있는 규모의 수납 공간이 지금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번 현장에서 특히 저희가 조명 많이 신경 썼는데요. 보시면 아까 이 우드 셔터 안쪽에도 이렇게 별도의 스위치가 달려 있어서 조명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메인 쪽 보시면 메인 쪽에도 조명이 지금 이렇게 여러 개가 볼 텐데, 우선 첫 번째 조명은 저 발코니 쪽에 있는 그 간접 조명 스위치고요. 두 번째 조명은 침대 옆에 들어가는 조명을 별도로 설치를 했고요. 바로 이제 이쪽 스위치 쪽 상부에 원형 형태로 되어 있는 조명, 그리고 나머지는 벽에 들어가는 조명이죠. 그래서 실제 이 조명을 다 끄고 공간별로 조명을 뭘 키냐에 따라서 공간의 변화가 다양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안쪽 발코니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그 거실 쪽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형태의 공간인데, 계단을 만들어서 올라가게 되면은 이 별도의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이 벽을 우선 유리를 안 할 수도 있지만 하게 된 이유는 하나라도 조금 더 방음을 하기 위한 용도도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간별로 컨셉을 잡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분리된 공간의 형태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컨셉이어서 이 도어와 유리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존에 있는 이제 하부의 턱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건축 구조상 철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철거하지 않고 이게 살짝은 넘어오는 구조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네, 들어와 보시면 안쪽은 기존에 이제 발코니에 많이 설치되는 발코니 수납장이라고 하는 거 들어갈 수 있는데, 보시면 디테일하게 저희가 이렇게 템바보드라고 하는 보드의 형태로 공간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안쪽 공간이라고 해서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좀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런 공간조차도 도어를 템바보드로 포인트를 주고 이 공간의 전체 천정, 벽체 모두 다 컬러감 있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부 같은 경우는 거실에서 사용했던 그냥 그 원목 마루를 시공을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타일을 보통 많이 까시는데 지금 저희는 이게 단을 바닥에서 좀 일부 높였기 때문에 높인 합판 위에다가 타일을 깔게 되면 나중에 타일이 좀 깨지거나 이탈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합판과 이렇게 밀착해서 붙을 수 있는 형태의 그 원목 마루로 시공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검구가 또 하나 있어요. 이 부분에 보시면 지금 하부 부분에 이제 물 빠지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이 물 빠지는 부분 같은 경우도 사용하다가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꼭 열어봐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의 점검 공간을 만들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안방이라고 하는 공간하고 너무나 이제 대비되는 특별한 공간을 지금 보여드려서 아 여기가 안방이야 할 텐데, 일반적인 안방은 이제 붙박이장, 화장대, 침대 들어가는 그런 구성이지만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안방이면서 어떤 컨셉 룸인 거죠. 침대는 있지만 시어터 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이상적인 공간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간 안에서 힐링할 수도 있게끔 영화도 보고 뭔가 새로운 공간에 왔다는 느낌이 들 수 있게끔 디자인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특별한 안방 소개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꼭 댓글 달아주세요. 늦더라도 꼭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